서울 강남에서 멀쩡히 출근하던 20대 남성에게 얼굴도 모르는 50대 남성이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묻지마 칼부림으로 보입니다. 송지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한 주택가 골목에 주민들이 웅성웅성 모여듭니다. 잠시 뒤 119 구급차가 급히 골목으로 들어갑니다. 28살 정모 씨가 누군가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. 어찌 됐는지 모르고 여자분이 아 소리 지르고 신고해달라고 신고해줬네. 오늘 아침 7시쯤 정 씨가 출근을 하기 위해 차에 타려던 순간이었습니다. 술 취한 50대 남성이 다가와 다짜고짜 흉기를 세 차례 휘둘렀습니다. 50대 남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넘어진 정 씨를 향해 흉기를 계속 휘둘렀습니다. 정 씨는 팔과 어깨, 목, 그리고 가슴을 크게 다쳤습니다. 하지만 정 씨는 가까스로 구석에서 빠져나와 달아나는 가해 남성을 뒤쫓았습니다. 칼에 찔린 정 씨가 가해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곳입니다. 정 씨는 이곳에서 칼에 찔린 채로 가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. 피해자 정 씨는 가해 남성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.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칼을 들고 먹이고 뭐 어디고 여러 군데 기고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. 전혀 모르겠어요. 경찰은 가해 남성의 신원과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송지욱입니다.